안녕하십니까, 조용관입니다. 하던 대로 편하게 부담 없이 해라. 잘하든 못하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정엽 선수가 4강전을 앞두고 경기력 부진으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휘킬리케 감독이 해준 말이라고 합니다. 유명 스타 플레이어를 대신해 뽑힌 무명 선수와 그 선수를 발탁한 수장의 파격적인 도전이 연일 큰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혈연과 지연 그리고 외부의 압력과 평가, 이 모든 것을 불식시켜준 역량과 그에 대한 믿음이 만든 시너지 효과, 축구에서 정치가 배울 부분입니다.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 강모 군이 오늘 방금 전 귀국했습니다. 대체 그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청와대 보안은 과연 튼튼한 건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석구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 기자, 조금 전에 도착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한 3시 58분쯤에 네.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입국 절차를 거쳐서 인천공항 B게이트로 한 4시 40분, 4시 네.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장에는 포토라인이 쳐져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가 네. 그 보좌관이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예. 의원실 보좌관이었죠. 예. 네.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이었는데 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네. 그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고 경찰이 네. 그냥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압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왜 도대체 파리에 프랑스에 가 있었고 네. 프랑스에서 왜 그런 폭파 글을 올린 걸까요? 우선 12월 초에 네. 강모 씨가 프랑스에 입국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정의화 국회의장 보좌관이었던 그 네. 아버지는 네. 우리는 간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을 네. 하셨대요. 그 다음에 하지만 강 씨 같은 경우에는 네. 23일에 네. 그 주재관, 경찰 주재관이 있습니다. 프랑스 네. 현지에 있는 네. 만나서 자기는 그 부모가 강제로 보냈다라고 강제로 얘기를, 보냈다 예 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횡설수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네. 진술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모가 강제로 보냈다 자신을 프랑스로 그랬다가 네. 또 그게 아니다 나 뭐 몰래 왔다 뭐 이렇게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죠. 그 아버지는 계속 몰랐다 나는 네. 가출 신고까지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네. 예. 자,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정신 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너무 좀 세게 저 협박글을 올려서 예. 근데 사실 협박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었죠. 협박을 네. 하려면 뭐 무엇인가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네.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통화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네. 이제 예상은 했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정체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네. 원래는 군대를 현역으로 일단 입단을 했다가 네.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서 군대 네. 내에서 이제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을 받고 의병으로 전역을 해서 결국은 네. 이제 소위 공익근무요원으로 나머지 기간을 채운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군대를 전역한 흔적들이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긴 어려우나 네. 그렇다고 하여 정신분열병과 같은 뭐 심각한 환각이나 환청에 있는 정신증적인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장은 예. 근데 이제 예. 성격 장애 정도가 아닐까? 예. 예, 뭐 피해 망상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네. 정신 분열병으로 진행은 안 됐으나 네. 상당 부분 본인이 이제 무엇인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뭔가 협박을 해야 될 필요성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 정도의 성격 장애가 지금 현재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대통령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네. 예. 그 참,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것이 뭐 실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네. 해프닝 같이 이제 끝났고, 네. 또 정확하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가 이제 사실상 거의 밝혀진 거나 네. 다름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네, 생각이 네. 되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의 말이 옳은지 아들의 말이 옳은지는 아직은 뭐 판명이 예. 안 났지만 네. 어쨌든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네. 또 그런 아들을 가서 설득을 해서 국내로 데리고 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어떤가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결국 그 한 사람의 SNS와 또 청와대를 향한 협박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청와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네.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 정신적인 장애에서 온 건지 네. 아니면 정말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청와대를 지목을 했고 대통령의 관저와 네. 비서실장의 맞죠. 관저를 구체적으로 네. 딱딱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또 저희들 일반 상식으로는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사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한 대로 구체적으로 네.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며칠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라. 네. 그러지 않으면 폭파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협박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맨 처음에라도 사실은 이 내용이 약간의 근거가 없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기했을 가능성 같은 게 추정이 사실 됐다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명확하게 지목한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결국은 무엇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이 반감.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위치, 예컨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을 법한 그런 것들을 추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당 부분 이제 가족 내에서 뭐 부자지간의 갈등이 많아가지고 권위가 있는 아버지 상해에 대한 어떤 네. 뭐 반감이 있어서 네. 결국은 뭐 어떤 갈등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로 할 수 없이 가기는 갔으나 그러나 가서까지 이제 어떤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은 채 네.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아버지의 대행물 예컨대 네. 힘이 있는 정치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목표물이 일단은 됐지만 사실은 협박의 내용은 전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지금 강군의 그 진료 증명서 저희들이 전원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계 부적응, 네. 불안, 우울 등 증상으로 네. 보호병동 입원 치료 및 외래 약물 치료, 정신의학적 면담을 병행해 관찰 중이다. 지능지수가 높지 않고 성격적 측면이 사회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지금 강군 진료 증명서에 네, 나와 있는 것으로 네, 네.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진료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네. 이제 진단을 네. 받은 증명서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적응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 부적응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유형들은 많은 경우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일 가능성을 네.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환각이나 환청 같이 현실 감각 능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네. 무엇인가 근거 없는 불만 때문에 본인의 불만을 뭐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네. 욕구들이 존재하죠. 그것이 결국은 협박 전화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 기자, 그런데 왜 프랑스에 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어디에서 머물렀고, 네. 그간의 행적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예, 우선 프랑스에 머무르면서, 네. 그 한국인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죠. 네. 그 민박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여행차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행은 사실 가지 않고요. 네. 인근에 PC방에 머물면서. 네. 거기서도 또 PC방을 주로. 예,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 주로 거기에서 협박 글을 쓰고 한 것도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상 뭐, 예, 돈이 없어서 대사관에다가 연락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그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지금 계속 네. 말씀하신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뭐 심지어 뭐 그 협박글을 올린 다음에 그 일부 기자들한테 메일까지 보내서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뭐 이런 메일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면 그 PC방에 주로 머무르면서 네. 계속 자신의 글들을 네. 그 자신의 기사들을 서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의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만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그와 관련된 예.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만 예. 그 기자들한테만 보내서 이메일을 보고 예. 네. 프랑스 엘리제궁으로 알아 네. 혹은 프랑스 한국대사관으로 알아 그러면 내가 인터뷰를 해주겠다라는 네.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랄까 자신이 지금 프랑스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 알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적응이 잘 안 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네. 한편으로는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인정받고 싶고 네. 본인은 원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회가 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언론을 상대로 결국은 네. 나를 만나서 내가 얘기할 기회를 달라. 네. 그런 이제 어떤 과대망상적인 그런 네.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증세가 지금 상당히 진행 중이다라는 네. 걸 추정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네. 되겠습니다. 장군님, 지금 이게 방향은 전혀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됐지만 얼마 전에 IS에 가담하겠다고 하면서 시리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예, 뭐 이른바 둘 다 무슨 외로운 늑대 혹은 은둔형 외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뭐 의학적인 뭐 전문적인 그런 심리학에 네. 대한 그런 식견은 부족합니다만 네. 이제 이걸 보면서 대개 이런 적응 장애들의 장애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네.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공격적인 태도라든지 이렇게 네.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 지금 이 강군의 경우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더라도 네. 결국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네. 또는 자기가 가졌던 어떤 꿈이나 포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좌절감 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누구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그 대상과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런 불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호감이나 또는 반감이나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네. 결국은 이것이 비록 강군이라든지 지난번에 IS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그 학생이라든지 네. 이런 학생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이건 정말 표출된 일련의 사건들이고 네. 이와 유사한 유형의 많은 젊은이들이 네. 지금 이런 어려움으로 네. 신음하고 고통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화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통계에 보니까는 이런 적응장애 가능성이 있는 그 퍼센트가 2 내지 8%라고 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자료에. 엄청 높은 수치죠. 만약에 2%라고만 해도 100만 아닙니까? 우리 5천만 원으로 치면은. 아니, 군에, 예, 무슨 관심병사도 아니, 뭐, 그렇게 다 상처시킬 수는 없지만. 결국은, 예, 결국은 지금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임병장 사건이라든지 네. 또는 28사의 윤일병 사건도 결국은 이런 유사한 뭐 같진 않겠습니다만 그래 유사한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네. 결국은 부적응이 그런 형태로 표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 가정과 네. 사회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사실 네, 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속보가 막 들어왔어요. 지금 네. 국회의장 비서관 아들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국회의장 비서관이라고 하면 또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보통 정도 수준의 이상은 좀 가정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네. 그 집안에 이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군대에서의 부적응자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나이대를 아래로 내려가 보자면 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적응을 못해가지고 단체 네. 활동을 일단 뭐 하기가 너무 어렵고 대부분의 시간을 밤을 새면서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7만 명에 이릅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그 IS에 가담한 김모 군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는 뭐 계층 뭐 예컨대 뭐 돈이 많고 부유하다 그래서 예외가 되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결국에는 이 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부적응적인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공론화해서 좀 토론해 볼 단계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 기자 이제 아마 공항에 도착해서 신병이 인도가 돼서 경기경찰청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우선 체포영장은 21일에 네. 벌써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들어오면 한국경찰들이 이제 그 공항에서 긴급체포를 한 후에 이제 그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압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같이 예. 들어오고 있죠. 좀 전에 네. 들어온 소식인데 아버지가 네. 공식 입장 발표를 공항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좀 한 10분 이내로 네. 들어올 예정이고요.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네. 아버지가 입장 발표를 한다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25일에 아버지는 갔는데 23일날 주재관하고 면담해서 네. 그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재관이 프랑스 주재관이 총경급인데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좀 너의 네. 힘든 점이 뭐냐라고 네, 네. 물었을 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에 우리 기자들이 나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 출입구를 통해서 강군 아버지와 함께 강군이 지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들어온 장면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겠죠. 뭐. 안타까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는 그런 정신질환을 안고 있으면 실제로 협박이 뭐 실행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법적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협박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지금 여러 가지 협박을 한 내용이 네. 뭐 실제 구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었고 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과 장소가 명확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몇 명의 어떤 대상자를 지목만 했을 뿐 사실은 네. 이 구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심신미약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뭐 구속이나 이렇게 네.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의 그런 협박글인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청와대로서는 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그것과 별개로 청와대를 누군가가 실제 폭파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좀 잘 막을 수 있는 태세는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 뭐, 그건 뭐 청와대의 경호, 보안, 네. 안전 태세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보안과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북한이 우리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시도한 것이 결국 대통령에 대한 시해란 말이죠. 67년도에 1.1 사태가 있었고 74년도에 우리 유교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그때 네.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83년도에 그 버마 아웅산 그렇죠. 유교사에서도 그런 테러가 있었고요. 네. 따라서 이 청와대에 대한 경호 경비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군인데요. 프랑스에 머물면서 협박글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대통령 사조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협박글을 보냈던 강군. 강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군 부친인 강보좌관 국회의장 직전 보좌관이었죠. 사표를 내서 예. 현재는 전보좌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강군의 아버지가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그냥 나간 것으로. 아니, 잠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아, 잠시 후에 예, 합니까? 예, 예, 네, 예.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예. 계속 말씀. 예, 그래서 예. 지금 청와대로서는 이제 하늘로부터의 공격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누가 네. 그 인원이 뭐 폭파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대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청와대 주위에 뭐 주요 접근로라든지 네. 또는 이런 여기에 대한 감시, 경비, 경호 이런 태세들은 뭐 철저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요. 아. 인원의 접근, 특히 뭐 제가 국방부에 현직에 있을 때도 청와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가 나와야 되고, 네. 휴대하는 모든 물건도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예. 특히 외부로부터 차량 출입은 거의 힘들어요. 아주 제한적으로 차량이 들어가더라도 그 차량 하부로부터 트렁크와 내부까지 다 검사를 받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안들을 철저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그렇죠, 무인기가. 예, 청와대 그렇죠. 상공을 촬영한 네. 것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었는데, 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청와대도 아주 초소형 그런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네. 예, 포착하고, 네. 예,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도입했거나 아마 시도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미국 영화의 백악관 최후의 날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보면 뭐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마구 공격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근데 최근에 26일 어제죠. 어제 백악관에 뭐 드론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벽에 부딪혀서. 예. 뭐 이제 무슨 백악관 직원이 뭐 장난으로 도중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드론 무인기에 뭐 폭탄 이런 게 장착이 된다면 그런 치명적인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미국에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네. 청와대 아저 백악관 인근이나 네. 또는 비행장 또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서는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백악관 인근에서 그런 그 드론을 띄웠다고 하는 자체는 아마 그 법적인 네. 그것을 위반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이 아니고 좀 멀리서 띄워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띄웠는데 그게 이제 그걸로 만약에 날아간다면 그러면 예, 예. 차단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차단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같은 예, 경우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법적 조치와 물리적 조치 그런 것들을 아마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드론 에어가나든지 뭐 그런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상용화를 좀 촉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는 악재가 되겠죠. 우리 청와대로서는 우리 한국은 뭐 그만큼 드론이 활발하게 이제 발달되지 않고 있고 네. 우리 청와대 상공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하게 이 비행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은 뭐 없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염두에 둔 그런 네. 대비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와대 내엔 또 여러 가지 뭐 유사시에 대비한 어떤 지하 벙커라든지 이런 시설도 뭐 잘 갖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저도 방카에 들어가 본 적이 네. 있습니다만 그 벙커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 그 최고 지휘부가 일단 그 보호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설이지요. 네. 뭐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뭐 크기 이런 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네. 대략 한 40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거기에 모든 그 위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이제 구비가 되어 네. 있죠. 네. 그래서 각 군과 네. 또 주요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네. 그런 그 통제 시스템들이 이제 갖추어져 있고 네. 특히 뭐 EMP탄이라든지 화생방 방호를 위한 네. 그런 그 이 체제가 되어 있고요. 네. 예, 우리는 이제 만약에 청와대의 그런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예비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네. 구비하고 있지요. 아. 자, 강군은 조금 전에 입국해서 경기 경찰청으로 좀 이송 중이고요. 지금 강군의 아버지 강 전 보좌관이 잠시 후에 대국민 입장을 좀 발표할 것 같습니다. 강군 아버지는 지금 전직이 아니지 보좌관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예, 네, 국회의장 사표를 내고 예,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예,
국회의장실도 상당히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예. 느닷없이 이제 보좌관의 아들이 바로 그 폭파, 협박범 당사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면서 이제 그 사표 내용을 보면요. 일신상의 사직, 일신상의 문제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제가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간단한 문구를 적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보좌관, 다른 보좌관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정신병력이 있는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저 잠시 그 아버지의 그 말할까, 마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떨까요, 지금 심정이? 글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기가 그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뭔가 사실은 좀 예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네. 예,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장군 부친. 아이고. 네. 지금 잠시. 아들 일로. 네.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과 경유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아버지로서 대단히 매우 죄송합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고 행위에 대한 벌이 결정되면은 아들의 안정을 취하는데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지금까지 버텨준 아내 그리고 아이와 저와 그리고 엄마를 항상 이렇게 위안해주는 우리 막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프랑스에서 한 달 연륜 이상을 이제 체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없어서 놀 수도 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여러 직원들이 살펴주고 안전한 귀국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큰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아 국회의장님께서는 걱정이 많겠구나. 잘 다녀오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격려를 주셨습니다. 경유아 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강제 출국, 프랑스에서 강제 출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강제 없이 아이 스스로 귀국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대. 그 아버님께 혹시 뭐 털어놓은 게 있나요? 왜 그렇게 했다던가?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가셔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좀. 네. 자, 정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마지막 그 아들아 사랑한대. 정말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정말 저도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저 주위에 저 비슷한 유형의 자녀를 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와 그 가족이 얼마나 그 상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행한 행위는 참 괘씸하고 또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까 참 가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아들이 정말 바로잡아지고 좀 가정이 바로잡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이제 아들의 안정을 취하는 데 전념하겠다. 그리고 아내
얘기도 하고요. 막내기도 하고 또 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네. 네. 너무 징벌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은 불법 행위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능하다면 치료명령, 강제 치료명령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아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노숙까지 했었는데 좀 안타깝다. 상태가 아, 대사관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줘서 대사관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지로서 잘 보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사실 어제 계속 정의화 의장의 보좌관 이렇게 계속 그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아, 정무회 의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난감했을 텐데 예, 아주 걱정이 많겠구나. 잘 다녀와라 이렇게 정무회 의장이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 체류하면서 청와대를 협박, 폭파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강군 그리고 강군의 아버지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임 총리 내정자는 또다시 예스맨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 통합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고 또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으로 좀 지탄을 받은 바로 반대쪽 50%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 발언으로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엉뚱할 때 생각합니다. 식어가는 민심이 걱정스럽기만 한 요즘인데요. 정치권에 전하는 근심어린 쓴소리 서경선 목사,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네. 재밌는 방송, 네. 제가 보느라고. 네네.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의원의 발언 내용부터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호남 총리가 나왔어야 했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역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박지원. 네. 예, 그리고, 물론, 지금 3파전입니다만은. 네. 지금 두 분이 경쟁인데, 이 박지원 후보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이, 왜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제. 네. 이런 논란이었어요. 네. 이런 호남에 아마 지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네.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대통합을 하려면 반대편 네. 50% 있는 네. 쪽에 그래서 그쪽을 또 호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호남이 아닌데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 50%는 호남이 아닙니다. 네. 엄격히 말하면 지난 대선은 좌우 대결이었고 네. 좌파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좌파는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네. 우파도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그걸 지역 대결로 봐서 하필이면 호남 총리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 호남 찾고 영남 찾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언론에서 충청 총리론 이러고 충청 대망론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왜 우리 언론에 이렇게 천박하고 냄비근성인가 하는 네.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땅에서 무슨 충청 총리가 있고 영남 총리가 있고 호남 총리가 있습니까? 네. 물론 각 지역에서 골고루 인재가 등용되는 것이면 참 네. 좋겠습니다만 인재가 있으면 호남에서도 다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영남에서도 다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TK에서 핵심 군부를 전부 차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좋지 못하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목사님, 이어서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호남, 충청인에 송구하다 이런 말씀, 이런 어떤 해명도 했고요. 이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요. 네.
정말 참 그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요번에 연말 정산 문제를 갖고 이게 꼼수 증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33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네. 완전히 파산당한다. 네. 이게 지금 국회 예산처가 지금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복지를 이 상태로 그냥 나가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네. 이것을 서민복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복지 혜택을 받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서 복지 재정을 굉장히 줄여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도 정말 막상 꼭 필요한 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통을 겪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증세를 하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슨 법인세 증세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정직하게 부자가 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도 그런 얘기했죠. 네. 네. 세율도 높이고 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저 야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저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저는 거꾸로 포퓰리즘만 부추기는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이 저 소위 꼼수 증세라고 하는 연말 정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저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가 정직하게 그걸 국민에게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거 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그냥 빵 터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또 새누리당이 또 포퓰리즘적으로 아 이러다가 표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든 야든 네. 문제의 근본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네. 나갈 방향을 바르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부 표만 계산해가지고 움직이고 네.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바르게 처신을 못하니까 네. 국민들도 다 헷갈리고 혼돈되고 네. 그러는 게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네. 예. 지금 전 변호사님도 뭐 보태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그 이 펴더라도 네. 사실은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이미 반성을 많이 했어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영국 같으면 100% 41%로 독일도 이제 한 50% 미만으로 좀 줄고 있거든요. 네. 이 복지를 필요한 곳에 이 빈민청과 그리고 그 차상위층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구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집단주의적 논리에 의한 그 보편적 복지는 이 필요 없이 세금만 그 더 많이 거둬야 되고 국가 재정만 더 어렵게 만드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두 번째가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데는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 서구처럼 하려면 대표적으로 올려야 될 게 소비 과세고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까지는 허용을 하되 재산의 재분배를 하면 되지 않거든요. 이 재산의 재분배로 꼽히는 대표적인 세가 부유세예요. 무조건 부자들에게 네. 돈을 많이 뜯는다는 거. 네. 이 재산의 재분배는 그것은 그 자본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고 소득의 재분배로 있어서 지금 서구보다 우리가 법인세는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보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과세는 굉장히 낮고요. 네. 이 서구의 소비과세 뭐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OECD 평균이 19%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4%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복지 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 세세한 세부적인 정책을 따듬어야죠. 예, 근데 무상보육 같으면, 스웨덴 같으면, 일하는 어머니나 몸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티켓제를 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전업주부를 위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다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무상복지의 문제점, 증세 논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어쨌든 정부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것도 정할 텐데 일단은 뭐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제가 그 또 하나 통과가 예. 되면 직원 총리가 될 건지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선수리 네.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재산 문제 저는 그 원래 공직자는 돈이 깨끗하고 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그것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예, 명성만큼 누구나 다 추악하니까 네. 사실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 이완구 후보의 그 논문 문제는 네.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걸 정치인이 논문이 아니고 네. 만약에 그 바깥에 교수 중에서 장관을 임명하는데 이런 논문 문제가 터져 나왔으면 네. 야당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이 논문 그 나중에 이 블록에 들어가니까 최종 학력을 미시간 주립대 형사 정책학 그 석사학위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블록에 없는 네. 학사학위가 두 개가 있어요. 네. 학사학위 하나가 있고 이 논문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그 다른 책을 뺏겠다. 네. 뭐 뺏겼다와 다름은 옮겨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과거의 관료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장남의 아들이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손자가. 네. 네. 예, 이 점도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직자니까요. 예. 목사님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선 예. 잘했다고 보시는지 또 이완구 총리가 어제 문재인 의원은 뭐 예스맨이다 뭐 이렇게 아주 폄하를 했는데 직원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아마 저는 뭐 직원 총리 역할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누구든지 네. 지금 국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네. 대통령 앞에 가서 바른 말 하는 공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참 요번에 이완구 총리가 또 다시 저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저런 구설수와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참 속이 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거 계속 총리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들만 있는가 하는 개탄이 한편에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거 계속 이 청문회에서 줄줄이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이 참 믹스드 필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저 바라기는 이번 청문회가 네. 뭐 이완구 총리가 돼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청문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내각은 그렇게 이제 예. 이완구 총리 체제로 가고 여당이 또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예. 여당의 원내대표 두 명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두 사람이 나왔죠? 현재까지 예. 두 명이 뭐 붙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니까. 근데 약간 둘의 뭐랄까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예, 입장이 다. 당청 관계에 예, 있어서. 예, 입장이 네. 갈라진 것이 아마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본인들이 신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새누리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면 예. 이항구 의원, 유승민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나성민 의원 뭐 네. 이런 정도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소위 경제민주화. 이 주장과 그 이항구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틈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 이완구 의원이 그 직언하겠다 얘기 네. 한 말씀부터 보태자면 우선 주례 회동부터 만드십시오. 대통령과 총리가 그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뭐 직언을 하든 쓴소리를 하든 하지. 네. 지금처럼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국무회의 뿐이라면 네. 쓴소리를 할 기회가 없죠. 대통령께서 이 태도를 이번에 많이 바꾸시고 있는데 좀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뭐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할 때 티타임 하는 것으로서 소통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네.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이 그 회의석상도 토론하는 모습이어야 되지만 네. 자기 참모들과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선 참모장 역할이 바로 총리 역할입니다. 네. 군대로 치면 참모장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도 자주 만나고 총리도 자주 만나고 원내대표도 오늘 유승민 의원 그랬거든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겠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당이 예.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기 당이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예.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주영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네.
당 주도론이냐 네. 아니면 국정 지원론이냐 네.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게 참 우습다. 네. 그 마치 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느껴지고 네. 뭐 한쪽은 영원한 친박이다 그러고 나는 친박 아니다 그러고 네. 이게 너무 단선적인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정책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네. 하는 거를 놓고 나는 원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거를 진행하겠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뭐 좋게 하겠다, 나쁘게 하겠다 하는 것 갖고 쟁점이 된다는 게 너무 단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대통령께서 말이죠. 네. 이 저 남북 정상회담 놓고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을 요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국정 3년차에 들어서 마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태까지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정상회담에 연연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가고 나는 그럴 때는 당이 결연하게 반대할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해줄 줄 있어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네. 당이 포퓰리즘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 청와대 입장 쪽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가 거꾸로 포퓰리즘으로 갈 때는 당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그럴 알겠습니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